근데 많은 분들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 GB 보러 GB 들으러 이렇게 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GB 진행을 맡게 된 한연선이라고 하고요. 감독님과 두분 배우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서 GB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대학원에서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좋았고요. 저 오랜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토마 세션을 주했던 김덕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속내를 꽁꽁 숨기고 밝히지 않고 들키지 않는 순진역으로 연기하는 배우 박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을 연기한 정우진입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영이 시네마틱 꽃파가 주목한 2023년 한국 영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이 됐는데요. 저도 이제 선정에 참여를 했고, 저희가 이제 순위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제가 2023년 제 마음속 1위 영화로 컨버세이션을 뽑아서 제가 아마도 이 GB를 맡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좀 떨리기도 하고 열심히 해보고 싶네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영화 시작 부분을 다시 좀 복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안전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목소리들이 들리고 화면에 이제 여자 세 명이 나타나고 어떤 대화들을 나누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뭔가 짐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관객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아니면 뭔가 블록 쌓기를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뭔가 전모를 파악해 가거나 상상해 가거나 추론해 간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첫 번째 씬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 전체가 좀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대화로 이루어져 있지만 뭔가 2시간 내내 관객에게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어떤 동력을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이런 뭔가 이렇게 숨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모를 밝히자고 관객으로 하여금 조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이랄까요? 그런 방식이 어떻게 좀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은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 먼저 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가 되게 컷이 좀 단조롭고 컷수가 좀 적은데 그래서 컷 길이가 좀꽤 길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할까 하는 나름의 약간 전략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긴 했었어요. 이게 정보를 처음에 모든 세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공개하는 것보다 제가 저는 알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거를 어떤 특정 시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전달을 해서 상황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어진 씬이 종결된 때쯤이야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다른 씬이랑 연결됐을 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파악이 돼야 여기에 나름의 서스펜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재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렇게 정보를 조금 후반부에 그 씬의 후반부에 좀 등장시켰던 이유는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정보, 어떤 큰 그림 같은 것들을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만들어가거나 공유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캐릭터 각각에 대해서 은영과 승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먼저 좀두 배우님들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작품들 속에서 좀 보고 싶었던 또는 보았던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좀 뭔가 이렇게 찾아가게끔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특별한 어떤 대화로 캐릭터가 되게 캐릭터가 완성된 것보다는 감독님이 좀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셨다. 네. 네, 이제 그 구조적으로는 아마 15개, 16개 정도의 그 시퀀스로, 씬, 이자 시퀀스로 이루어진 영화인데, 그래서 씬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한 씬 한 씬, 그 안에서의 연기는 변할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는 여지들이 다양해서 연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대화를 나눴다기보단 이 작업과 이 시나리오를 제가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가 재밌고 좋다 내지는 지금 이 말이 진짜다 뭐 이런 걸 좀 어필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기 말씀하신